둘 다 지지하지 않고 아직은 못 믿겠다는 태극기 세력까지 이렇게 3파전이 되어 서로를 위장 오파라고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위장 오파라고 분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팔이라고 헌담을 들으며 듣는 사람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나한테 욕하는 사람 말을 내가 따라야겠네? 하겠습니까? 지금 보수들 우파들은 무조건 네가 양보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부탕이야. 하면 서로 욕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합의점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반문 연대가 뭡니까?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차이로 갈등하기보다 반 문재인 연대로 뭉치자는 게 반문 연대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을 외쳐온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음을 외치며 한국당 집회에 안 간다는 이유만으로 얼마 전까지도 함께 태극기를 들던 분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추정을 들어줄 필요성을 느낄까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대할 때 우리가 유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당 집회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십시오. 우리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여투쟁을 해온 일파만파 태극기 집회를 험담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가더라도 묵묵히 노력 중인 동지들을 기운 빠지게 만들지 마시고 욕하지 말란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우리의 노력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평생 집회할 거랍니까? 앞으로도 좌파와 싸울 세력은 우리 태극기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지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실 겁니다.